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그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땅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지요? 우리 곁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잘 해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같은 날에 진짜 필요한 예수님 같은 분은 내가 역할을 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용히 재조명해 보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수행한 시간도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접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 공부를 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했을 때, 이 지구에서 가장 짧은 시간 3년 6개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돌아와 29에 돌아와서 33세에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년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본받자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행동을 옮기도록 길이길이 이렇게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한테 아직 3년 6개월 더 살게 해준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3년 6개월 시간을 준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3년 6개월을 나한테 줬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 일생에서 돌아보신다면 누구나 똑같은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자기 자신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죠. 즉 하느님을 뵙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하느님, 그리스도 혹은 불성, 부처님, 어떤 이름을 대더라도 자기 안에 텅 빈 가운데 뚜렷이 존재하고 있는 뭔가, 그 이름을 종교에서 다르게 붙일지라도 그 뭔가, 즉 진정한 자신, 참 나를 반드시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덕분스쿨에도 입학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들을 먼저 공부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누구인지 딱 알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신 분들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볼까요? 숨을 쉬는데도 공기 덕분이고, 먹는데도 땅 덕분, 하늘 덕분, 물 덕분, 다 덕분이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그러면 자, 하늘 땅 모든 인연들을 나 아닌 거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나와 나 아닌 것은 연관되어 하나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전체가 하나고 한 몸이네, 이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때 안 뒤의 삶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생도 똑같이 내 몸같이 사랑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덕분스쿨 입학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도, 즉 사용 설명들을 먼저 딱 깨달아서 아시고 나머지 인생을 내 몸같이 돌보는 삶 살아보면 어떻을까요? 덕분스쿨에서는 내 몸같이 돌보는 삶을 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많은만 이렇게 혹은 많은 이상 이렇게 여러분의 후원을 해주시면 이 돈이 모여서, 즉
바다에 풍덩 들어온 한 방울 물과 같으니까 이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자신은 많은 돈으로 한꺼번에 덮지는 못하지만 많은은 할 수 있다. 이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 같은 삶, 어렵고 힘들고 자 가난한 자에 내게 오라 하듯이 이런 분들을 다 힘든 자에게 나여 오라, 짐진 자여 나에게 오라 하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분에게 다가가서 이분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나 하고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는 반드시 복덕이에요. 즉 재물을 나누어서 그 당장 필요한 것을 사용하게끔 돕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걸 우리가 법식이라 하고 혹은 뭐 전지전능한 영의 가르침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꼭 법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슴에 말씀이 딱 살아있어야 다시 깨어나는 삶 부활이 될 수 있다 하고 안내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메타노야를 외쳤어요.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즉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메타노야하고 복음, 복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오늘날 예수가 강림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뭐 한쪽에는 늘 빵과 이렇게 포도주로 이렇게 나눔을 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함께 두 가지가 다 겸비되도록 하면서 사랑을 나눴다는 것.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지혜가 있어야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뭐 판단, 그 다음에 관계, 소통, 해결, 성격이 다 지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것 같은 거죠. 이게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덕분스쿨 유튜브에서 이거는 얻을 수가 있고 함께하면 더더욱 채팅을 통해서도 혹은 직접 수련 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무심해서 영감 받으면 곧바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걸 늘 한쪽에 가르치고 한쪽에는 단 만원 이상이라도 후원해서 이걸 모아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유니버설 문화원에 바스무클 원장님과 함께 이주민들, 외국인 유학생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 가정에 돕는 일을 여러분이 다만 한 달에 만원 이상 해준 그걸 모아서 이번에도 나눔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다의 힘을 쓰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삶과 같아.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 올해는 나도 3년 6개월 예수님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덕분 스쿨과 함께 말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